치마는 지렁지렁지렁 소리는 짤랑짤랑짤랑 아이고 보기만 해도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시끄러 대목걸이 같아요 춤 추시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일하시다 보면 네 옷 불편하지 않으세요? 아이 괜찮아요 편해요 바지 같은 거는 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입고 이제 치마를 입다 보니까 더 편해요 특이한 스타 민속인들에게도 최대 관심사 메뉴도 다양해요 너무 화려하시다 응?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매일 저러고 있다니까요 오늘은 또 이거 있고 내일은 또 저거 있고 굴핀 또 다른 거 있고 특종감이지 분홍색 입을 때 있고 완전 깜찍하게 입을 때 있고. 진짜 나도 입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들어 나는 50대니까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바쁜 식당 돈 10개라도 부족한 시점인데 어구 털기 아유 말이 놀라셨나 봐요 이웃사람이요? 아이 그뭐 그러거나 말거나 댄스 여 사장님 춤 모습을 잠깐만 해도 좀 보고 싶어서요. 어느 청이 들어왔어요?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이거를 배를도 보여주시려면 이 배꼽을 내놔야 돼요. 그래도 좋으시겠어요? 예. 오, 좋던데요? 평생을 달고 닦아온 수아장님의 댄스 오늘 손님들 앞에서 제대로 교체되는데 화려하네 너무 화려하다 무슨 나비 같아 한 마리 나비 같아 배우고 싶다 저거 보셨어? 어머나 뭐래요? 날개 성격 한번 화끈한 주인공은 승천이라도 할 짓을 대단하시네요 실력을 발휘해보는 듯 우와. 아이고, 아이고, 착지 실패. 그런데 한쪽에서 마냥 돈 못한 이 남자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동작이 격렬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나이 먹고 저걸 한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그런 생각을 못 가질 거예요. 네, 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? 그럴 때 간단하게 그냥 흔들고 말아요. 본격적으로 치려면요, 이쁘게 잘 추는데 여기는 좁아서 잘 실력이 그대로 안 나와요.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어디든 무대다. 끝날 때마다 댄스 성예경에 빠지곤 하는데 대체 매일이 춤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? 예, 많이 아팠었어요. 사람이 뭐 시체나 마찬가지죠. 그냥 숨만 쉬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손도 까딱 못하고 이렇게 들어 누워 있고 그랬어요. 18년 전 음식 솜씨 하나 믿고 식당을 시작한 육순자 씨. 그러나 몸이 허약한 탓에 식당 문을 닫는 날이 많아지자 손님들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데요. 그전에는 내가 이제 원래 말을 잘 안 해요. 뭐 지금같이 그냥 웃지도 않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귀찮잖아요. 그쵸. 귀찮으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. 그러던 그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8년 전 멜리 댄스를 배우면서부터 몸은 젊은 시절보다 더 건강해지고 주인장 손맛이 발휘되자 손님도 증감. 멜리 댄스는 그야말로 행복의 시작이었던 셈.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뭐 장사도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걱정거리가 없어요. 멜리 시작 4년 만에 유명 대회에서 동메달 석권 그 영광에 대한 한결같이 그녀를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었는데요. 정말적으로 남자들이 대 같은데 거기 어싱거리질 않더라고. 거의 여자들 뿐인데 그래도 나는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고 옷이라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그래도 뭐 그냥 호응을 한 거지. 외교를 잘해주시네요. 주인공의 벨리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여기가 내 옆방이에요. 식당 2층에 있는 그녀들의 숨도 벨리 댄스복으로 가득한데요.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. 아이고 속속들이 등장하는 상자들. 이? 아이고 이게 몇 벌이래? 확인 들어갑니다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아니 아니 10, 20, 30. 어머, 몇 층으로 쌓아? 벨리복은 무려 120벌. 몇 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?
한 5년 동안 모은 거죠. 그동안 모은 게 한 얼마쯤 될까요, 총? 글쎄 1,0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. 천! 천!